피부를 원하는 여성들의 바램.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도록 당당히 경쟁하겠습니다. 미샤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 지난 1일 밴쿠버 시의회가 논란이 지속되던 해스팅파크 운영권 주체에 대해 PNE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이 논란은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해스팅파크 인근 주민들은 영리회사인 PNE가 공원 경영권을 인수한 후 공원이 상업적으로 변질되었다고 전하며 밴쿠버시와 공원위원회 측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Friends of Hastings Park, FHP를 결성, 밴쿠버 공원위원회가 직접 헤이스팅 파크를 관리해줄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FHP 측은 PNE가 공원 관리를 시작한 이후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PNE가 공원 내 상업적 시설 확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통과 안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FHP의 셰리 블레셰어 씨는 이번 문제는 헤이스팅 파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공원들의 운영 주체를 민간회사로 넘길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보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FHP는 시청은 물론 관련 기관들과 직접 만나기도 하는 등 활발히 활동을 벌여왔으며 그 결과 시의회의 투표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의회가 8대2로 PNE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입니다. 시민들은 시의회의 결정에 불복, 법정 싸움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HP의 린다 슈토 씨는 모든 공공공원을 공원위원회가 소유하고 관리를 독점하는 것을 권장하는 밴쿠버 헌장 488장을 지목하며 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대안책은 법원에 소송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헤이스팅 파크는 원래 사유재산이었으나 지난 1889년 모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밴쿠버시에 기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공원이 영리회사인 PNE사에 매입되면서 운영권과 관리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FHP 측은 현재 PNE가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원은 공공시설로서 공원위원회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